네, 모멘텀 투자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모멘텀은 뭘까요? How to invest. 김문석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FOMC의 연장성 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FOMC로 이제 전 세계 아시아 증시가 일단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반응과 함께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모두가 예상한 수준이었습니다만은 결국 옐런 기자회견에 증시가 화들짝 놀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 팀 후 처음 가진 FMC인데요. 예상대로 양적 완화 규모는 100억 달러를 이제 추가 축소를 결정을 했고요. 현행 제로금리는 유지를 하되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 포워드 가이던스, 즉 선제적 안내는 변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 선제적 안내는 이 실업률 6.5%,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치를 없앴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요. 향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가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예상 수준의 양적 완화 축소,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 선제적 안내 변경,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고 난 다음 바로 반등을 시도했었는데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FOMC 회의 결과는 실망스럽지 않다라고 뉴욕 증시가 반응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옐런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미국 시장이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결국 이제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가 종료된 후에 6개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 때문인데요. 결국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뭐 빠르면 2015년 내년 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확대했었다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확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 남아있는 FOMC 일정을 감안할 때 시나리오를 대충 뭐 두세 가지 정도로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은 이제 4월과 7월, 그 다음에 9월, 10월, 12월 총 5번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로 간다면 지금 현재 세 번째 테이퍼링을 통해서 약 한 55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양적 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갖다가 올해 10월 달까지, 즉 4월, 7월, 9월, 10월 좀 공격적으로 월간 한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정도를 축소를 하면서 올 10월까지 종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고요. 12월까지 나눠서 종료를 시키게 되면 내년 6월 달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되겠고요. 기존 예상치는 내년 1분기까지 양적 완화를 서서히 축소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 4분기 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어차피 양적 완화 축소나 금리 인상은 예정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내년 4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얘기 나온 부분처럼 빠르면 3월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증시가 좀 반응을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금리의 변동과 주식시장하고는 과거에 어떤 그 연동관계가 있었는지 좀 봐주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대응해야 될 또 시기를 가지고 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양쪽 완화를 축소를 하고 금리를 인상한다 하니까 시장이 좀 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뜻 봐도 수급적으로는 악재 요인이죠.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고 양쪽 완화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가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 대체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증시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면서 또 이제 향후 금리까지 이제 인상이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달러 가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 쪽으로는 외국인들 수급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죠. 자, 이렇게 내용만 정리해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축소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나 또는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 부분은 증시 악재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과거 우리가 1980년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연방금리와 이 주가의 상관관계를 제가 놓고 보면요. 낮은 금리, 즉 제로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다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즉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경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경기 부양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시기에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던 적들이 많았고요. 자,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증시 수급에는 보통 악재가 되지만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와 함께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면은 S&P 500 지수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낸 부분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선이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S&P 500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 추이와 주가의 움직임을 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는 시기에 주가가 좀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정식 수급은 좋아집니다만은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동안에 지금 이제 증시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양적 완화를 멈추고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증시가 박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패턴을 놓고 보게 되면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는 시기에는 이 증시가 보통 상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바닥권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일단은 뉴욕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요. 일단 올해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축소를 해가면서 내년부터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할 건데 이러면 한 2016년 정도가 되면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 될 거고요. 자, 그때부터는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 억제 방어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증시가 상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시기는 2015년이 아니라 2016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와 내년도는 여전히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였습니다. 금리 정책과 금리 방향과 주식시장의 연관성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